안녕하세요. 황운호입니다.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이곳은 속초 설악산입니다. 토항성 폭포라는 곳이 십몇 년 만에 일반인들한테도 공개가 됐다고 해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, 물 맑은 것 보소. 와,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. 오, 물이 많아졌다. 폭포를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오늘은 조금 날씨가 우중충한데, 이거 쨍쨍할 때 왔으면 죽었습니다. 와, 생각보다 되게 덥네. 출렁다리 싫은데? 오! 오, 무서워. 오, 무서워. 아래 한번 봐야지. 제가 이래 보여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,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. 와, 그렇습니다. 마지막 수왕성 폭포 400m 이 구간이 헬이라고 하는데,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왕성 폭포 안 보입니다. 수왕성 폭포 저기라는데 보이진 않습니다. 하산을 해보겠습니다. 아쉽구만. 저는 지금 여기 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. 고성에 와서 이제 서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오늘은 좀 파도가 세가지고 강습을 좀 해야 된대서 강습을 받고 서핑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파도 개 세다. 파도 미쳤다리. 이제부터 혼자 한번 타보겠습니다. 그래서 재밌다. 좋다. 재밌다. 서핑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. 이제 씻고 다음에 갈 곳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생겼네.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양리단길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거기가 되게 핫하다고 해서 젊음을 한번 느껴보고 바로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양리단길에 왔는데, 완전 힙쟁이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네요. 네. 여기는 뭐 거의 서울 시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이 많네요. 저는 그냥 핫도그만 하나 먹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